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는 곳에 우리가 찾는 주인공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무 사이로 묶어둔 줄 위를 뛰고 있는 남자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줄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손인수 씨인데요. 외줄타기와 비슷한 이 줄은요, 현대식 외줄타기 슬랙라인이라는 겁니다. 팽팽한 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기를 할 수 있다는데요. 가볍게 훌쩍 뛰다가 배로 줄을 튕겨서 360도 회전 요기까지 선보이는 인수 씨. 네, 3년 전부터요, 매일 저녁 연습한 결과 줄 위를 땅처럼 움직이게 됐다는데요. 꾸준한 연습으로 아찔한 기술까지 문제없습니다. 인수심 여기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렇게 발에서 접착체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줄과 하나가 돼서 사정없이 흔들어대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저것도 점점 높아지겠죠. 그리고 서있기도 힘든 외줄을 한 손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모습까지 대단하죠? 이야, 여기네요, 여기. 아유. 양의 남자에도 나왔었는데 여기인데. 어린이 팬들이 많네요. 그냥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영화 왕의 남자 그거 맞아. Good, my heart is here. 지켜보던 사람들 한번 도전을 해 보는데요. 친구의 도움으로 가볍게 줄 위에 오르는 듯 보였지만 이렇게 몇 초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줄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인수 씨, 슬랙라인을 하게 된 데는 또 사연이 있다는데요. 원래는 비보이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요. 그냥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네, 무대에서 춤추던 때를 잊지 못해서 회사를 관두고 슬랙라인을 시작했다는 인수 씨. 최근에는요, 학생들에게 슬랙라인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정확히 예상하셨습니다. 아, 내려와서 편하게 쉬시지. 이것도 약간 이제 연습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쉴 때도 줄 위에서 좀 앉아서 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김정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나깨나 출타는 생각뿐 이제는 이 위에서 라면까지 먹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리를 잡고 줄 위에 앉아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맛있게 라면을 먹는 인수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흔들흔들하니까 소화도 잘 되겠네요. 다 드셨어요. 국물까지 싹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인수 씨,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는데요. 갑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이번엔 맨발 묘기인가요? 자, 그런데 점프를 하더니요, 아래에 있는 다른 신발을 집어들고 이렇게 다시 한 발로 서서 신발을 갖고 신습니다. 아니, 그냥 내려와서 갈아 신으시지. 그리고 나머지 한쪽까지 신발 갈아 신기 완벽하게 성공. 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접영 확대가 돼서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